안녕하세요. 무사고등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정말 적당한 가격대에 카니발 한대 갖고 왔습니다.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연식은 2017년형입니다.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1월에 했고요. 키로수는 10만 키로 뛰었습니다.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,158만 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1,690만 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올뉴 카니발 모델입니다. 뭐 올뉴 카니발 너무 많이 아시고 너무 많이 팔려서 뭐 특별한 설명은 사실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고질병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.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이 7월 21일인데요. 이제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. 가장 잘 나가는 차량이 요 카니발이에요. 그런데 금액대가 카니발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런데 오늘 판매 금액이 1,690만 원입니다. 물론 요 차는 좀 기본적인 옵션이에요. 럭셔리 모델이니까 프레스티지가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노블레스급이 이제 파워 트렁크가 자동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뭐 이제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좀 옵션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뭐 옵션이 그렇게 필요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한번 카니발이 필요하신 분들, 이번에 이제 휴가 계획 짜신 분들, 정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깨끗합니다. 한번 차 한번 쫙 보여주시죠. 이 차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렌트카 사양 아니에요. 보시면은 앞에 번호판이 세 자리 쓰면 거의 렌트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차는 렌트카 아니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일단 타이어 4개 다 새 거로 교체해 놓으셨습니다. 타이어 세 상태 너무 좋고요. 휠도 꽤 괜찮고 사이드 발판 돼 있습니다. 요 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. 아이들, 여자분들 탈 때 아무래도 예, 여자분들은 직구 탈 수가 있거든요. 뭐 남자분들이야 뭐 그냥 타시면 되니까요. 괜찮습니다. 카니발은 뭐니뭐니 해도 적재 공간이죠. 놀러 가실 때, 캠핑 하실 때 적재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. 보시면 예, 지금 현 상태로도 상당히 넓지만 의자를 앞으로 좀 당기시면 상당히 더 넓어집니다. 그러니까 짐을 좀 많이 실 수 있죠. 그리고 흰색의 아이보리 가장 잘 나가는 배합이거든요. 너무 좋습니다. 6명이 타기에는 뭐 너무 좋고요. 카니발의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중간의 통로,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. 뛰어다녀.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외관이 굉장히 깨끗했거든요.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일단 아이보리인데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담배 냄새도 안 납니다. 요즘에는 정말 담배들을 많이 안 피시는 것 같아요. 실내에서.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옵션이 좀 많이 없습니다. 설명을 좀 드리면 투보 시트도 운전석에만 있습니다. 운전석에만. 네, 뭐 주차 센서라든지 핸들 여선 들어가 있고요.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습니다. 예,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볼까요? 후방 카메라도 예, 잘 되어 있습니다. 정확히 10만 900km 뗐습니다. 카니발 2014년 15년식은 이제 공명험 때문에 많이들 예, 걱정하시는데 이 차는 이제 16년식이기 때문에 공명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든지 뭐 밈이라든지 기타 이런 소모품들이 잘 좀 많이 달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갈아주시고 타시면 돼요. 기타 뭐 다른 거는 없고요. 이거는 또 자동문도 아니기 때문에 파워 트렁크라든지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또 좀 오래 쓰다 보면 아무래도 예,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데 이거는 다 수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제 어중간한가 보다는 아예 이렇게 싼 카니발을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예. 옵션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저도 제 차에 썬루프가 있지만 1년에 정말 한두 번밖에 안 열거든요. 그런데 가격은 비싸요. 썬루프가 100만원으로 추가되거든요. 반자율 주행, 저는 사실 고속도로를 뭐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. 그런데 또 그 반자율 주행이 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또 그렇게 많은 옵션 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단 하나 이 카니발은 어라운드 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라운드 뷰는 정말로 카니발을 잡으려고 이제 사실 팰리세이드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물론 많이 뺏겼습니다.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차들이 자꾸 커지잖아요. 소렌토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커지는데 카니발은 정말 독보적으로 잘 나갑니다. 항상 제가 보면은 4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. 4등 안에 판매량으로 보면
이제 전기차가 도래하잖아요. 그러면 사실 이런 것 좀 이 정도 급에서 사셔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타시다가 전기차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류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개인이 타셨다는 거고요. 뿐만 아니고 가격대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. 1690만원. 1690만원으로 베스트 패밀리카를 타실 수 있는 절호의 차세입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,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카니발이 아니고 다른 카니발을 원하신다더라도 전화 한번 주세요.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